도전을 눌러주도록 하고요. 아 이게 윤기현 200 육성하는 거하고 이게 달라요. 게임이 200 이상부터도 왜 그러냐면은 200 이상부터는 빌드가 짜져 있어요. 그래서 한 사냥터에서 똑같은 빌드만 짜면 되는데 200 육성할 때 같은 경우는 사냥터가 고정적이지 않고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제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죠. 어떻게 보면 루트대로 가면은 이제 사실 똑같은 사냥이죠. 42번째 챔프톤이 나왔고요. 아 250이요 한 달에서 한 두 달 정도면 하지 않을까요? 제가 나중에 이 캐릭터를 하면서 재획비를 몇 개 먹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저도 경험치 패치되고 나서 처음 하는 거라 사실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200부터 250까지 이제 재획비 몇 개나 먹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현재 96개죠? 96개 상황이에요. 아이고 벌써 시간이 다 됐다. 자리수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? 매소는 한 645만원 정도 벌고 마리수는 1463마리에서 좀 빼면 될 것 같아요. 측정 영상 해봤고요. 도전을 누르도록 하고요. 가이드를 써주고 한 바퀴 도는 형식의 사냥인데요. 버닝이 10단계만 아니었으면 여기서 사냥을 안 했겠죠. 버닝이 10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냥을 하는 것이고요. 그거 아니면은 숨겨진 일리아드에서 했을 것 같긴 해요. 숨겨진 일리아드를 해본 결과 여기보다 살짝 경험치가 부족한데 6분의 마리 수는 매소는 460밖에 안 되네. 983마리 아 마리스하고 이런거는 진짜 적은데 그래도 버닝 10단계 때문에 진짜 완전 경험치 먹는 사냥터라고 볼 수 있겠네요. 길들이 끝나고 신비한 것도 받아주도록 하고 레일런 심볼 버리고 새로운 레일런 심볼 소소하게 308개 있는 거를 한번 집어넣어봐야겠어요. 4억, 4억, 3억 3천 정도 썼나보다. 460까지 돌입을 했고요. 메르세데스 무드 장만 좀 빠르게 하도록 할게요. 이게 주은 70%작이 되어 있어가지고 할인 겸 아크 이노센트를 해주시고 민첩 30%. 이게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아 근데 이거 빨라서 편하네. 예전에 진짜 느렸는데 잘 안 발리는 거는 똑같네요. 어 그 완성 건마돌이 3캐릭터 결론 블러드킨 3개 핑크빈 2개 힐라 하나 아카이로마나 위대한 윌 하나 성공하겠지. 아이고 안 날릴 돈 날려먹었네. 아이고 아이고 2000만원 2500만원 아 망치를 했어야지 100% 사고는 되는데 바바피는데 뭐하는거지. 근데 이거 왜 안되냐. 아니 이게 뭐하나 아니 이거는 아니 진짜 아이 내 8000번 나는 성공할 줄 알았지. 아주 미련한 짓이었다. 아 진짜 뭐하는 거야 이게. 아
아이고, 돈만 날려 먹었네, 결국에. 스타포스 22성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22성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다시 살려주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카르바 17성을 써서 다시 부활시키도록 할게요. 수령한다. 부활. 아쉽게도 돈만 날려먹은 것으로.